직업 군인인 남자친구랑 롱디라서 자주 못 만나는데 요즘 들어서 너무 보고 싶어요. 이런 상황에 딱 맞는 노래를 제가 알고 있죠. 뭐냐면 이건가. 창모님이 피처링한 비비님의 FedEx Girl입니다. I'm gonna be a FedEx girl, I'm gonna be a FedEx girl, 빠르게 갈 테니. 롱디인 커플에게 제가 너무 추천하는 품위인데요. 비비님이 고등학생 때 중국에 사는 친구와 장거리 연애를 하면서 쓴 곡이라고 해요. FedEx 택배 아시죠? 우리나라의 대한통운 같은 운송회사죠. 마치 멀리 있는 연인에게 택배로 무언가를 보내듯 그 택배가 이제 나인 거죠. 나를 선물처럼 연인에게 가져다 주고 싶다는, 그만큼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. 곡이 시작될 때 띵동 하고 문을 여는 벨소리가 들리는데요. 이게 그냥 띵동이 아니라 띵동이거든요.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장거리 연애를 하느라 너무 오랜만에 보는 그 설렘과 기대를 딱 이 벨을 꾹 누르는 띵동 하나에 담았단 말이죠. 이게 진짜 롱디에 본 사람 혹은 어떤 사정으로 연인을 오래 보지 못한, 뭐 예를 들어서 곰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 느낌 뭔지 알 거예요. 그리고 가사 중에서 문 열어놓으세요 미리, 맑은 얼굴과 젖은 머리를 나에게 가져갈 테니, 라는 부분이 있는데, 이게 나 지금 너한테 달려가고 있으니까 빨리 문 열어놔 알았지? 라는 이 벅차오르는 감정과 화장기 없는 얼굴과 머리도 아직 다 안 말랐다는 상황 표현을 통해서 나 너 너무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채 안 말리고 왔어 라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게 만들죠. 거기에 플러스로 그냥 너에게 갈게가 아니라 너에게 가져갈 테니 라는 표현으로 마치 너에게 짠 하고 나타날 선물처럼 등장하고 싶다 라는 마음을 또 은근하게 보여주고 있죠.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빨리 너를 보고 싶다 라고도 읽힐 수 있지만 약간은 섹슈얼하게도 느껴지더라고요. 왜냐면 울려다 인터폰 드디어 만났어요. Stay up all night, 밤을 새운다는 뜻이죠. 오랜만에 봤으니까, 반가우니까 밤을 셀 수도 있죠. 예, 한 번만 더. You can carry me to mattress, 넌 날 침대 매트리스에 데려갈 수 있어. You can unbox right away, 넌 지금 당장 unbox, 그러니까 열 수 있어. 뭘? 이 곡에서 화자는 나를 택배 선물에 비유했는데 무엇을 언박스 한다는 걸까요?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나니까 맑은 얼굴과 젖은 머리를 너에게 가져갈 테니, 이 부분도 저는 약간 좀 그런 맥락으로 읽힐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. 어서오세요. 사모님이 현재 상황과 감정에 맞는 프로필 뮤직을 추천해드립니다. 음악으로 전하는 시그널, 김희로의 품위상담소입니다.